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3교시, 3교시 7시 한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른 아침부터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영상 또 시청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천혜장도 좀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이렇게 녹화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좀 사로잡혀 가지고 수면도 부족하고 있어요. 일찍 자면 좋은데 이상이 일찍도 못자 보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커피도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닌데 잠도 안 오고 모르겠어요. 걱정 근심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참 묘합니다. 잠을 예전에는 이렇게 안 자면은 피곤해 가지고 막 혼자 쓰러지고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또 보면 아주 아이러니하네요. 오늘이 또 말복인가 할것 같아요. 말복. 여러분들 그 백수, 삼계탕, 아니면 닭튀김. 오늘 닭고기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주 든든한 음식 섭취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막 치맥 끓이네. 아침부터. 치맥. 너무나 부럽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김 여사랑 같이 치맥 한잔 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맥주 한 10캔 먹겠네 보니까 아침부터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멘탈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뭘 잊어서는 안 되냐? 멘탈이 흔들릴 때그 쓸데없는 그런 감정을 낭비하면 안 돼. 쓸데없는 감정. 우리가 너무 감정을 많이 낭비하더라고. 쓸데없는 감정을 많이 낭비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수도 하고 싸움도 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쓸데없는 감정을 낭비하지 마라. 천혜 정도 한때는 막 쓸데없이 감정을 많이 낭비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힘드는 거야. 막 기가 빠져. 기가 빠져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불평해. 불평하지 마세요. 통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는 일에는 불평하지 말자. 그리고 주변 사람, 주변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어. 저도 참 많이 남을 탓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부질없더라고. 다내 자신이지 뭐. 내 자신을 탓하고 나의 잘못을 탓하는 게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남 탓을 많이 하죠. 보면은 그 댓글도 그래. 보면 항상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좀 요즘 많았는데 요즘 좀 줄긴 줄었지만은 그 투자도 그래요. 투자도 본인 그 스스로의 결정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남들 욕할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애널리 하든 뭐 주식 전문가나 사람들이 나와서 뭐 말하든 탓할 법 없어. 그냥 안 듣고 그렇게 따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변화를 즐겨야 돼. 천회장도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즐기는 편입니다. 새로운 걸좀 시도하고 싶고 모험을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사람이 좀좀더더 진취적이어야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려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 어차피 살다 보면은 찬티도 있고 안티도 있는 것 같아. 안티도 있어요. 그걸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맙시다. 왕년에 뭐 내가 뭐뭐 했는데 뭐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야. 왕년에 뭐 100억 1000억 있으면 뭐 합니까? 현재 1억이 더 소중하겠죠. 과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한번 실패했다고 절대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패하다 보면은 또 새롭게 또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면서 그게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밑거름이 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과거의 실수에서도 이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꾸준하게 배워야 돼. 그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깨닫고 투자도 마찬가지야. 내동매매 많이 하고 막 투기성으로 막 하다 보니까 많이 박살나죠.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제대로 수업료 내는 거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이웃, 친구, 지인들이 성공하면은 진심으로 성공해 주세요. 축하해 주고 배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기회를 찾아 떠나는 거야. 떠나야 돼.
기회를 찾자. 천회장도 엄청 돌아다닙니다, 요즘. 시간 날 때마다 지금 암자 찾으려고 지금 뭐 하는데 없어. 제가 전날 얘기했죠. 갑자기, 좀 암자 피는 땅 살려고 했더니 막 몇만 평 사라고. 무슨 뭐 랜드 만들어야 돼, 랜드. 천만 랜드 만들어야 돼요. 하여튼 열심히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데, 저도 보니까 많이 낭비를 많이 했어요. 쓸데없이. 그래서 틈틈이 요즘은 낭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책좀 읽고, 뭐, 글도 쓰고, 나름대로 좀 부단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그런 시간을 좀 줄여야겠죠. 그리고 즉각 결과를 얻을 거라는 것은 기대를 버려야 돼요. 곧바로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고, 감정에 뭐 휘둘릴 필요는 없어. 공과 사를 구분했는데, 우린 그걸 못해. 너무 우니까. 이 구분도 모호하고,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그 자세를 바르게 하고, 꾸준히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자세가 삐딱하니까, 몸도 삐딱해지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자세를 바르게 하자. 그렇게 하려면 운동을 좀 하면 좋아요. 운동. 꾸준히 운동을 해야 돼요. 요즘 천회장도 운동을 많이 좀안 했어요. 많이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날씨가 좀 약간 꺼지면은, 떨어지면, 온도가 또 떨어지면은, 저도 이제 운동 모드로 다시 또 가야 할것 같아요. 하여튼 지쳤을 때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지쳤어. 그 원래부터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멘탈이 강하게 태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애초에 멘탈이 약하더라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많은 시간들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노력을 하면은 좋아지겠지. 갈고 닦아야 돼. 계속 갈고 닦으면서 이제 멘탈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살아가면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결과도 얻어보고 실패도 해보고 그 멘탈이 흔들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자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상기해보면서 여러분이 멘탈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한때 멘탈 전도사로 제가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멘탈이 흔들흔들해. 흔들바이야?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멘탈이 못 움직이도록 합니다. 앵커 박아야 돼, 확실하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 요즘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나온다고 난리잖아요. 삼성폰을 압도했다고 막 중국에도 지금 쌩 난리 지기는데, 뭐 샤오미? 샤오미의 뭐 뻔뻔한 그런 모습들, 도발.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돈뭐한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삼성전자 폰이 아니라 중국폰 사고 싶습니까? 저도 안 산다고 하는 말도 있던데. 하여튼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제조사가 있어. 샤오미라고 있는데, 얘들 보니까 삼성을 아주 노골적으로 도발하고 나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사의 새로운 그 폴더블 폰이 있어. 미믹스 폴드 2라는 것 같은데, 이 타사, 특히 삼성 제품 대비 얇고 가볍다. 그 직접 비교까지 마다하지 않는데요. 보니까 샤오미가 이제 3년 내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1위 자리에 오르겠다면서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언장담. 이에 이제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겨냥해가지고 공세를 펴고는 있는데 그 시장 반응은 아주 냉담해. 아주 싸늘해. 그 샤오미 CEO도 최근에 샤오미의 두 번째 폴더블폰 미믹스 폴드 2를 이제 공개를 해요. 공개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CEO가 그래요. 그 미믹스 그 폴드 2가 그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폰이다. 그걸 강조를 하는데 이 미믹스 폴드 2의 두께는 그 펼쳤을 때한 5.4mm 정도 되는가 봐요. 접었을 때는 한 11.2mm 정도 된다. 그 최근까지 출시된 그 폴더블 폰 가운데는 가장 얇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얇다. 그래서 그 CEO가 이제 경쟁 모델과의 직접 비교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직접 비교 서슴지 않고 있는데 그 무대 위 스크린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3랑 그 화웨이의 메이트 X2 그 애플의 그 아이폰 13 프로 맥스 등을 띄워요. 화면에 띄워가지고 하지만 그 삼성이 전날 그 선보인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 4 이거하고는 직접 비교는 피하더라고.
이거는 피해요. 갤럭시 Z 폴드 3의 경우는 접었을 때 두께가 한 14.4에서 한 16mm 돼요. Z 폴드 4는 폴드 4죠. 이번에 나온 거는 14.2에서 한 15.8mm 정도. 전작보다 약간 소폭 얇아졌습니다. 또 펼쳤을 때 두께도 한 6.3mm 정도 돼요. 그래도 미믹스 폴드 2하고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카메라 두께까지 고려할 경우에 미믹스 폴드 2의 그 실제 두께는 더욱 두꺼워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품의 두께를 뭔가 의도적으로 얇게 만들다 보니까 카메라만 뭐툭 붉어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카메라만 툭 붉어졌다. 그 아울러서 샤오미 미믹스 폴드 2는 그 삼성전자 갤럭시 그 Z 폴드 4에서 적용된 그 프리스탑 그 힌지하고 프리스탑이 뭐냐 그러면 각도 조절이 가능한 그런 힌지 있어요. 힌지 부분 잡히는 부분 이거와 S펜 무선 충전 방수 기능 이게 모두 생략돼 가지고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그 한편 그 미믹스 폴드 2의 출고가가 얼마냐? 8,999 위안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돈으로 보니까 173만 8천 원 수준이야. 다만 중국 현지에서만 판매하면서 글로벌 판매는 미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173만 8천 원 주고 중국판 사고 싶나? 두번 다시 사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다 하도 웃으면서 봤는데. 그래도 역시 삼성전자가 폰은 잘 만듭니다. 잘 만들어. 이번에 폴더블 폰 대박 날 거예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살려고 예약 주문하고 있던데,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은 꼭 주문하셔서 멋진 폰 하나씩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